안녕하십니까. 마랑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생활체육회, 어떻게 보면 축구 다음에 가장 인기 있는, 동호회는 가장 많아요. 지금 주석공원에 있는 체육관인데 전용 배드민턴 체육관이라서 한번 보여주세요. 먼저 저희를 오늘 지도해 주실 코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자, 효과음. 자, 소개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강릉 생활체육센터에서 코치를 하고 있는 박명철입니다. 지금은 근데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잠깐 강릉 중앙고등학교에서 하고 있고, 한 4월부터 다시 그쪽에서 할 것 같습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시죠? 올해 22살입니다. 어떻게 저를 알게 되셨습니까? 저는 유튜브 넘어오시고 나서 그때부터 챙겨봤습니다. 가장 진짜 솔직하게 난 이 영상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저는 컨디셔닝 보고 정말 충격 먹었습니다. 감명을 받았어요. 진짜. 약간 진짜 그런 운동하는 모습에. 예, 그런 거 보고 와, 진짜 배드민턴에 좀 접목시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회원 데리고 계시죠? 예, 회원 있습니다. 바빠집니다. 지금 응용해서 뭐 그런 느낌으로 훈련을, 컨디셔닝을 좀 하겠다. 그러니까 피지컬 트레이닝 좀 하겠다. 그렇죠. 말 중에 왕이라네. 다시. 잠깐만요. 이건 방송. 안녕하세요. 등장법을 좀 어려웠는데. 자, 일단은 왜 님은 수건으로 감으셨고 저는 공으로 담았습니까? 수건 그립 있어요. 이 수건 그립이랑 공 그립 차이는. 또 있어요? 예, 이거 좀 보여주세요. 보세요. 그 차이가 어떤 거 있냐면은, 일단 고무 그립, 그 지금 통계상에서 지금 여자 선수들을 10명이라 치고 10명 중에 9명은 이거를 고무 그립. 고무. 예. 그럼 고무. 반대로 여성분들 중에 한 명, 그중 한 명이 수건 그립 쓰시고. 아, 통계적으로 봤을 때 남자는 반대예요. 남자는 10명 중에 9명이 수건 그립을 쓰고 한 명이 고무 그립을 쓰고. 왜 그렇게 할 거죠? 좀 더 땀을 더 많이 흘리고, 수건 그립을 사용하면은 이게 조금 더 굵게, 두께가 좀 더 두꺼워져가지고, 예, 손 크기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그립에 대해서 알아봐. 크게 뭐 차이는 없고 그냥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예, 비슷비슷합니다. 룰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보면 라인이 막 탁탁탁탁탁 라인이 딱딱 있는데, 지금 경기가 종류가 뭐가 있죠? 단식, 그러니까 남자들이 한, 남자끼리 하는 1대1 단식이랑 1대1 단식, 여자끼리 하는 여자 단식이랑, 그리고 남자 두 명, 남자 두 명에서 하는 남자 복식, 그리고 여자 두 명, 여자 두 명에서 하는 여자 복식, 그리고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그리고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렇게 섞어서 하는 혼합 복식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단식할 때는 선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크게 생각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 양쪽 두 라인에 두 줄이 있어요. 근데 바깥 라인이랑 안쪽 라인이 있다. 그렇죠. 바깥 라인이랑 안쪽 라인인데, 단식은 이쪽을 다 자릅니다. 단식은 안쪽 라인만 쓴다. 그렇죠. 안쪽 라인만 쓴다. 복식은 바깥 라인까지 다 사용한다. 아예 그냥 전체 제일 큰 직사각형을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단식은 이 안쪽 라인만 사용하는 큰 직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방금 마님께서 이 뒷라인을, 네, 뒷건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뒷건 이거 왜 차이가 있는 거야 이거? 단식은 서브를,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 라인인데, 단식은 서비스 라인이 여기 엔드 라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인이에요. 여기도 인. 1대1 할 때는 옆에는 자르지만 여기 뒷라인까지 닿습니다. 복식은 서브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서브는 여기인데 경기는 뒷까지다. 경기는 뒷까지. 오케이. 알겠다. 예, 다 뒷. 그리고 복식은 서브랑 경기 다 여기 바깥 라인. 오케이. 있어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1대1 단식은 옆면은 안쪽. 예. 그렇죠? 예. 뒷면은 뒤쪽까지 다 가용합니다. 예. 근데 복식은 옆면은 바깥쪽 쓰는 게 맞지만 서브만 안쪽 쓰고, 서브 그 다음부터 여기는 바깥쪽이다. 예, 맞습니다. 이게 난 몰랐네. 처음 서버랑 리시버는 항상 대각선으로 서셔야 되고요. 서버가 그 오른쪽에 있으시면은 리시버도 오른쪽에 계시고, 서버가 왼쪽에 있으면은 리시버도 오른쪽에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서브를 넣는 위치는 그 0을 포함한 짝수는 오른쪽입니다. 0을 포함한 짝수. 그러면은 처음 시작할 때 여기. 그죠. 처음 시작. 오른쪽. 예. 그다음에 왼쪽. 그리고 왼쪽. 이렇게 단식? 단식이든 복식이든 다 똑같습니다. 서버 위치는. 그럼 복식할 때 그러면 난 두 명이야. 두 명일 때 그렇게 하면 또 복잡해지는데. 잠깐 보세요. 일단은 딱 편집자님 딱 해주세요. 예제 1번. 마랑팀이 서브를 해서 이겼다. 그러면 난 이쪽에서 서브를 주는 거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이겼으면 계속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내가 계속 이기면. 이제 예제 두 번째. 마랑팀 서버 했는데 우리가 졌다. 그러면 상대편이 이제 왼쪽으로 가야겠네. 1점 땄으니까. 1점 했으면 제가 여기서 받아요. 그럼 나는 이제 내가 못 받고. 그치, 여기 예, 제가 받아요. 뒤에서. 아, 아니, 안 한 사람이. 예. 그럼 하다가 만약에 선생님이 만약에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저희가 이제 1대 1이니까 제가 왼쪽에. 아, 이제 예. 그러면 상대방이 2점이면 또 상대방 오른쪽에 해야겠네. 그렇죠. 상대방 오른쪽. 근데 만약에 상대방도 이겼다. 예. 그럼 상대방 오른쪽이니까 이번엔 내가 받는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와, 역시 배드민턴 머리가 좋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호연이가 배드민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까? 지금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나중에 영상 이해하세요. 중요한 거는 내 기준에 섰을 때에, 우리 팀의 기준에 섰을 때, 네. 우리 팀 0점을 포함한 짝수면 무조건 오른쪽. 그죠. 그리고 홀수는 왼쪽인데, 자, 단식은 점수 몇 점까지입니까? 단식이든 복식이든 다 21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잠깐 조금 경기를 줄여가지고 11점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탁구도 옛날에 22점, 12점 바뀌었거든요. 예, 맞아요. 실업팀은 15점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연맹마다 틀리구나. 예. 그러면 이제 올림픽 기준은요? 올림픽 기준은 21점? 21점. 그렇지. 그리고 동호인 예, 동호인들은 31점. 아. 동호인들은 31점 1세 대신 1세트로 단세트로. 아, 그러면은 예. 그렇게 해야지. 31점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25점 하기도 해요. 단식은 그러면은 올림픽 기준으로 봤을 때 예. 3판 2선제입니까? 예, 3판 2선승제입니다. 21점. 그러면 막 가지고. 결승전도 3판 2선제예요? 예, 다 똑같아요. 올림픽 기준으로 봤을 때 룰 그러니까 공식 룰로 봤을 때 무조건 21점이다. 예, 맞습니다. 근데 동호인과 어떤 연맹에 따라서 15점 될 수 있고 11점도 될 수 있고 예. 언제 뭐 이제 정하기 나름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대충 룰을 알아봤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서브 주는 법이라든지 예. 그렇죠? 그다음에 가볍게 뭐 받는 법이라든지 뭐 좀 그런 거 좀 한번 알아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서브 제가 넣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동호인 이게 저희 회원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이유가 서브를 밀어 넣지 않고 네트에 걸릴까봐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올려놓으면 그럼 공이 셔틀이 살아서 가기 때문에. 살아서 간다고 표현하시는구나. 예, 공이 이렇게 죽어야 돼요? 네트를 넘긴 다음에 네트를 넘은 다음에 이렇게 공이 이렇게 죽어서 와야 되는데. 아. 이렇게 살아서 와요. 아, 그러니까 네. 이게 살아오는 거고 이렇게 죽어서 와야 된다. 예, 죽어서 와야 돼. 이 코르크가 밑으로 떨어져야지 상대방이 밑에서 타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의 가장 기본적인 게 오버핸드 동작은 뭐냐면은. 이 그립 라인보다 이 라켓 헤드의 끝 윗부분이 올라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 손보다 이 예. 머리가 위로 올라간다? 예, 헤드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서브를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아... 배드민턴에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 이렇게 주는구나? 예, 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주려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주면은 처음부터 공격을 하고. 그러면 어차피 그럼 룰이 이거니까 이렇게 줘도 되나? 오버 웨이스트라는 규칙인데요. 자신의 갈비뼈 가장 허리, 아래. 웨이스트가 허리죠? 예. 네. 이 가장 허리의 가장 아랫부분을 올라서면은 볼트가 됩니다. 그 다음 볼트는 이게 가장 흔히들 하는 볼트인데요. 이 코르크를 안 맞고 이 깃털을 맞아서 이렇게 치시는 분이 있어요. 아, 삑스 처리나게? 네, 이렇게 치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 코르크를 안 맞고 깃털을 맞게 되는 것도 네. 볼트입니다. 아... 이렇게 맞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타구를 여기 이 셔틀 아래에 있는 이 코르크를 정확하게 밀어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타구를 해서 내가 좀 더 정확하고 빠른 서브를 할 수 있게끔 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네트 경우 어떻게 합니까? 서브 때? 단식이든 복식이든 이 라인을 넘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인 넘겨야 됩니다. 어쨌든 저 부딪혀도 넘으면 끝? 그죠. 부딪혀도 여기를 넘으면 끝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무조건 뭐 넷이라고 다시 시작하는 게 없구나. 예, 다시 없으면 넷. 아, 오케이. 1인칭 관점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 좋은 서브 먼저 보여드릴게요. 좋은 서브는 여기서 툭. 아, 저 좀 공이 죽어가야 된다. 예, 공이 죽어야 된다. 자, 그리고 그 이제 안 좋은 서브, 공이 좋은 서브. 헤드가 위로 올라가서. 공이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은 상대방이 치기 쉬우니까. 그쵸. 서브 받는 방법은 일단 위치 선정이 제일 중요해요. 네. 위치 선정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 네트에 붙을수록 좋아요. 왜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공이 자세히 보이니까. 자세히 보여서 눈 나쁜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 아쉽게도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자, 뒤에서 준비하게 되면
셔틀이 공이 떨어지면서 오기 때문에 뒤에서 준비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셔틀을 아래서 치게 됩니다. 네. 그러게 되면은 내가 계속 올려서 상대방이 스매싱을 받는 것밖에 못하게 돼요. 내가 서비스를 내가 최대한 앞에 붙어가지고 눌러줘가지고 공격권을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데. 자, 그럼 봐봐요. 이렇게 그럼 죽어서 내려왔다. 그러면 멀리 있을 때는 어떻게 친다고? 멀리 있을 때는 셔틀이 이렇게 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각도가 이렇게 나오게. 그렇죠, 예. 그렇게 아, 나오게. 근데 막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게 되면은 셔틀이 여기서 치게 되는 거죠. 위에서 바로. 아, 그냥 치는 임팩트를 주는 곳이 높낮이가 있구나. 그렇죠. 그게 정말 핵심입니다. 서비스 처리에서. 자, 위치는 근데 이런 회원분들 있어요. 여기 앞에 있으면은 아 여기 뒤를 못 받아. 맞아. 그럼 뒤 보내면 힘들 수 있잖아요. 뒤를 못 받으시더라도 일단 최대한 이 서비스 라인에서 이 라켓 하나를 넘어서시면 안 됩니다. 이거 예, 최대한 아. 여기 이렇게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서비스 라켓 하나보다 뒤에 가지 않으신 상태에서 아무리 여성 회원분이시더라도 최대한 앞에서 붙어서 하는 게 아, 좋습니다. 아, 지금 일단 앞꿈치 모양을 알려드릴게요. 앞꿈치 모양은 정방향을 보는 것도 아니고 옆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앞을 보는 거는 내가 앞으로만 빨리 달려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가 뒤를 빨리 나가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뒤만 빨리 가요. 뒤만 앞에 받는 게 닫혀있기 때문에 늦어집니다. 그래서 돌아다녀요. 예, 여기랑 앞에 직선이랑 사이드랑 중간 45도로 해서 잡아주시면 좋고요. 오른발은 가볍게 그 어깨라인보다 한 1.5배 정도 넓혀가지고 자세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게중심은 뒷발에 두는 건가? 무게중심은 앞발에 두셔야 합니다. 앞발에 두시다가 바로 차고 나가거나 바로 차고 나가 이렇게 앞이나 뒤로 바로 차고 나가셔야 됩니다. 앞에 둬야지 이제 뒤로 밀고 나가니까. 예. 아,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라켓 하나 더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예. 라켓 준비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몸쪽이 붙여서 최대한 앞으로 뻗어 가지고. 이유는 상대방 내가 그 셔틀이 날라왔을 때 여기 셔틀이 날라올 때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앞에 있다가 바로 나가셔야 돼요. 아, 그냥 이렇게. 네. 최대한 내가 앞에서 위에서 치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뒤로 넘었을 때 바로 하나 둘 스윙 하나 둘 스윙 스텝으로 다 나가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 투 스텝으로 여기서 바로 하나 둘 스윙. 스텝을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처음에 스타트 점프를 가볍게 하나 둘 이렇게. 자, 저희 이제 그립 잡는 방법 한번 배워볼 건데요. 네. 자, 그립 배드민턴 그립에는 이스턴 그립과 웨스턴 그립, 백핸드 그립이 있습니다. 이스턴 그립은 이 라켓 헤드부터 샤프트 그립까지 내가 이 엄지와 검지 사이에 이렇게 악수하듯이 흔히 권총 잡듯이 잡는 그립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잡을 때 이렇게 검지가 이렇게 들려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게 왜 들려있냐면은 손아귀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있고 그립을 꽉 쥐어잡기 때문에 이렇게 검지가 들려있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 손아귀 사이에 살짝 공간을 확보해 주어서 손가락으로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손가락으로만 예, 살짝 권총 들듯이 아니면 뭐 악수하듯이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스턴이고요. 자, 웨스턴 그립은 흔히 뭐 저희가 배드민턴 처음 치시는 분들이 잡는 그립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렇게 저희는 파리채 잡듯이 예, 파리채 잡듯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웨스턴 그립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자기가 본인이 그 기량이 조금 더 올라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스턴 그립을 잡아주면 더 좋아요. 이유가? 자,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자, 한번 저 이스턴 그립 한번 잡아볼게요. 그냥 이스턴 그립 자 있죠. 이렇게 그쵸 그렇게. 자, 그리고 팔을 올려서 손목을 한번 꺾어보겠습니다. 더 그쵸. 이게 이스턴 그립입니다. 그리고 다시 웨스턴 그립을 잡아서 손목 한번 꺾어볼게요. 더 내려올게요. 더 어떠시죠? 이게 더 불편해요. 이게 더 불편하죠. 자, 저희는 배드민턴 네트 경기이기 때문에 내가 손목을 더 꺾어서 상대방을 그 높이에서 우위를 잡아주셔야지 이길 수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스턴 그립을 잡으셔야 되고 이게 이스턴 그립입니다. 이스턴 그립 올바른 그립입니다. 이게 이스턴 그립을 했을 시에는 손목이 여기까지 꺾입니다. 오케이. 웨스턴은요? 그리고 웨스턴 그립을 이렇게 저희 이렇게 잡게 되면은 손목이 여기까지 꺾입니다. 아, 그 차이 굉장히 예. 심하네요. 손목이 더 꺾여야지 내가 더 스윙을 할 수 있는 그 범위도 더 커지고요. 아, 자, 그리고 이제 백핸드 그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핸드 그립은 라켓 겉와 평행하게 쭉 내려와서 엄지만 오케이. 잡아주셔서 엄지를 이 넓은 면에 받쳐주시는 겁니다. 이게 흔히 백핸드 그립인데 이걸 치실 때 엄지를 안 받치고 그냥 포핸드 그립으로 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공간이 빠져있기 때문에 받쳐주는 부분이 없어서 라켓이 이렇게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엄지로 항상 꼭 정확하게 왜냐면 되게 거의 스매싱을 받아야 되니까 그쵸 그쵸 강한 스매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꼭 잡아주십니다. 이스턴 그립을 잡게 되면 좋은 점이 아까 손목이 더 꺾이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나중에 백핸드 그립을 갔을 때 이스턴 그립을 하게 되면은 바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트위스트 되셨을까요? 이러고 있다가 이게 이스턴 그립인데 이스턴 그립을 하다가 바로 백핸드를 가서 빠른 순간에도 하나 둘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웨스턴 그립을 잡게 되면은 내가 백핸드 그립으로 가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이게 처음 치시는 분들은 아마 정말 힘들 거예요. 이게 공이 깎여 맞고 빗나가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손목을 좀 더 틀어서 이렇게 맞추셔가지고 하시는 게 정말 내가 나중에 더 배드민턴 잘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립 잡는 이 손가락 위치는 아까 제가 손바닥을 다서 이렇게 검지가 들려 있는 게 아니라 되죠? 내가 손가락 이 위치 이 라인을 내가 이 라인으로 지어준다는 느낌으로 이 라인으로 지어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잡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스윙을 빠르게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힘을 빠르게 잡아주셔야지 내가 더 원활한 스윙을 할 수 있다가 잡는 거죠? 그치. 와 어떻게 지금 얘기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형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너는 웨스턴 그립, 이스턴 그립, 노스턴 그립, 사우스 그립 다 형한테 무슨 야 백 그립, 프론트 그립, 사이드 그립 뭐 아무것도 안 돼. 아유,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스매싱 하는 방법입니다. 스매싱을 하려면 아까 잡던 이스턴 그립을 잡으시고 스매싱은 일단 배드민턴의 코치라 불릴 수 있죠. 지금 그 비공식 기록으로 시속 492km까지 나오는 엄청나게 빠른 지금 스피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의 내 주먹 스피드랑 비슷하네요. 제 옆면 예. 보셨죠? 뻗지만 당긴다는 마인드로 아까, 이 정도 나오십니까? 예, 맞습니다. 자, 처음 준비 자세는 이렇게 가십니다. 자, 왼손에 라켓이 하나 더 있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 이게 삼각형? 예. 여기 삼각형을 만들어주셔야 되고 팔꿈치가 이렇게 들려있죠? 왜 팔꿈치가 들려있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나중에 셔틀이 빨리 왔을 때 들고 있다가 스윙이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는데 내가 낮추고 이렇게 라켓을 내리고 있으면 그만큼 내가 스윙이 느려집니다. 이렇게 느려져. 그게 아니라 들고 있다가 스윙 바로 하게끔. 그러니까 다 이러고 있구나. 예. 예. 그리고 좀 더 내가 스매싱을 좀 더 강하게 치고 싶은 분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 자 여기서 처음 준비 자세에서 할 때 그 라켓을 뒤로 쭉 빼줍니다. 내가 활 당기듯이. 아. 예, 활 당기듯이. 그렇죠. 활 당기듯이. 팔 각도가 어떠시죠? 여기 팔이 90도죠. 90도가 아니라 예각을 이뤄서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예. 이각이 아니라 이렇게? 그렇죠. 몸으로 당겨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이렇게 뒤에 있는데 내 뒤통수. 자, 라켓 헤드는 내 시야 오른쪽에 있게끔. 그렇죠. 아,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팔꿈치가.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이렇게 손목이 살짝 올라와 있죠? 자, 저희가 펀트 선수가 펀치를 할 때 네. 이러고 준비를 하죠. 이러고 준비한 사람 보셨어요? 이렇게? 좋아요. 아, 내가 몸 쪽으로 붙이고 팔꿈치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야지 더 빠른 스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오케이. 예. 접었다가 피기 위해서? 예. 오케이. 자, 그리고 스매싱 타점을 알려드릴 텐데요. 예. 팔 들고 여기서 팔을 이렇게 한번 앞으로 눌러볼게요. 지금 여기 머리이거든요. 네. 팔 한번 눌러볼게요, 세게. 아, 뭐 지금 장난?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눌러볼게요. 오, 야, 이거 설명 좋다. 여기 머리 위에서 한번 눌러볼게요. 네, 여기서 누르는 힘이랑. 여기 누르면 힘이 안 질리죠? 자, 네. 여기서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서 누르는 힘이랑. 예. 여기가 훨씬 더 세임이 되네. 지금 흔히 그 저희 초보자분들이 처음 배울 때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배드민턴은 머리 위에서 쳐야 된다고 해서 아. 나중에 클리어든. 최고의 높은 크기를 예. 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지금 다 머리 위에서 이렇게 하니까 네. 안 눌리는 거예요, 이게. 아. 이게. 여기 앞에서. 여기 180도, 여기 90도면은 이 중간인 135도에서 내가 스윙을 빠르게 해야지 손목이랑 이 어깨까지 해서 이 회전이 더 원활하게 나올 수 있겠다. 타점이 제가 잡아드린 이 위치에서. 자, 이거 지금 이렇게. 자, 근데 클리어랑 드롭은 살짝 달라요. 드롭은 뭐냐면은 이 엔드라인드에서 자세에서 클리어랑 스매싱이랑 동일한 스윙 자세에서 상대방 네트 앞으로 떨궈주는 게 다시 한번 보이죠? 드롭이야, 예. 드롭. 상대방 네트 앞으로 떨궈주는 게 살짝 예. 힘을 살짝 줘서 네트를 들게. 이게 드롭 자신은 드롭이랑 아. 하이클리어 높게 길게 치는 하이클리어랑 자세가 똑같아요. 스매싱까지. 근데 아. 스매싱 타점이 틀리다. 예. 스매싱 타점은 여기고 클리어랑 드롭 타점은 여기입니다. 아, 오케이.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이건 클리어랑 드롭은 여기서 치고 스매싱은 예. 여기서 치고. 예. 자, 그리고 스매싱 때릴 때 자, 제가 팁을 좀 더 몇 가지 드릴 건데요.
자,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자 여기서 여기 팔 들고 눌러볼게요. 저 팔 눌러볼게요. 자, 여기 저희 앞으로 한번 와주세요. 앞으로. 자, 여기 12시죠? 12시에서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12시에서 누르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여기 1시에서 한번 눌러볼게요. 1시에서. 어떠시죠? 타점을 내가 높게 잡는다고 머리 위에서 이렇게 정중앙 12시에서 치는 게 아니라 살짝 1시에서. 와, 이렇게? 1시에서. 예, 1시에서 치셔야지 내가 더 스윙이 잘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알려드린 위치에서 하나, 라켓을 내가 활처럼 쭉 당긴 다음에 헤드는 머리 오른쪽에 있고요. 1시에서 치고 여기 135도에 위에서 와주시면 안 돼요. 다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실 때 당길 때 내가 팔을 왼손을 안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왼손을 안 쓰시는 분이 너무 많으신데 스매싱을 때릴 때 내가 왼손을 가만히 있고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왼손을 콕을 찝어줘서 그 셔틀이 그 위에서 날아오는 그 구간을 내가 다 잘 잡아주시고 왼팔을 살짝 열었다가 스윙하는 순간에 이런 식으로 왼손을 빨리 몸쪽으로 당겨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그냥 이렇게 스윙했을 때보다 왼손을 빨리 당겨주시면 스피드가 10%나 더 늡니다. 스윙 스피드가. 미축구도 공 던질 때 예. 팔을 만들면 팔을 다 당겨요. 이렇게 예. 당깁니다. 그러니까 원심력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몸을 확 당겨주셔야지. 올렸다가 던지면서 이제 제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스매싱 해본 스윙 해보는 법과 스매싱 하는 법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